네,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.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소장님, 일단은 사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미국 시장에도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11월 한 달 동안에 33년 이래 사상 최고치, 최고의 높은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예.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준 다우 지수였습니다. 뭔가 이상하리만큼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한 주 정리 좀 해볼까요? 네, 뭐 11월 달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하죠. 1987년 이래 뭐 최고의 11월 달 한 달간 상승률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다. 뭐 이런 얘기죠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뭐 현실과 시장이 이 동떨어진 모습은 아마 넘치는 돈 그리고 딱히 이렇게 뭐 주식시장 증시를 비롯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뚝딱뚝딱 손가락으로도 가능한 이 사고 파는 것 외에는 딱히 할 게 없는 옆에 식당은 바글바글한데 바로 옆집에 카페는 테이블이랑 의자 다 한쪽으로 밀어놓고 손님 없어서 하루 종일 알바도 못 쓰는 사장님 혼자 지키는 뭐 이런 이상한 현실입니다. 자. 어제 외국인들이 무슨 뭐 MSCI 리밸런싱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현선물 2조나 팔아제꼈는데 그냥 일시적이었는가? 뭐 그걸 떠나서 12월 첫 거래일을 맞아서 아시아 강하게 시작하죠. 지수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도 다우지수 또 오늘도 3만 한 번 더 건드리려고 애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래요.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올라갔는데 이 애초에 어려웠던 이 처음에 이 점선으로 표시된 추세선, 애초에 첫 번째 지지선, 지지선 이후에 선거 전후해서 팡팡팡 날아갔을 때 이 저항선을 열었던 것이 백신 두 방이었습니다. 이때 화이자,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삐리하다가 그다음에 모더나,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삐리하다가 바짝 힘을 써서 3만 찍고 나서 또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지수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3만 아마 개장 초부터 터치를 다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이제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이 무렵에 와서는 좀 버거워 보인다 하는 느낌은 들죠. 그렇다고 해서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다. 이 시장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다 손들어야 됩니다. 시장에 오래 있었고 기술적 분석을 갖다가 신봉하고 시장의 일반적인 속성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거나 익숙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통하겠거니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월가에 뭐 내놓으라 하는 어떤 뭐 오래된 투자자 전략가들도 다 지금 바보되고 조롱당하는 시절, 돈이 말하는 시절이라서 멈출 때 가서 멈추는 건데 이런 식이죠. 보잉이 한 달 사이에 46% 올랐습니다. 놀랍죠? 뭐 백신 얘기? 월트 디즈니가 월간 차트를 가져왔습니다. 11월 중에 22% 상승하였습니다.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7일만 하더라도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테마파크 직원의 3만 2천 명 해고해서 애초 계획보다 4천 명 더 자른다는 얘기예요. 이래도 지금 이렇게 날아갑니다. 이게 이제 통상적이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한 번 오르고 조정받고 두 번째 오르고 조정받고 세 번째 올랐으면은 이렇게 밀리고 한 절반 왔다가는 또 밀려주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.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더라도 1파, 2파, 3파, 4파, 5파 뭐 이런 식으로 왔으면은 지그재그나 A, B, C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게 통상적인 파동의 흐름이고 시장의 속성인데 이게 지금 다 무시되는 장이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멈춰야 멈추는 겁니다. 그러면서 자꾸 이런 식이 나와요.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분석 기법에 저 같은 차트리스트 같으면은 이런 차트를 보고 이런 식의 수년에 걸친 적어도 2년 남짓에 걸친 매도 다이버전스가 보이는 이런 차트에서 들어가고 싶으냐 하면은 사실 겁이 납니다. 그렇죠. 자,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 뭐 굉장히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죠. 그리고 위클리 차트에서도 이 패턴 자체는 또 교과서에 나오는 패턴입니다. 이른바 다이애그널 웨지라고 해서 오랜 상승 추세 끝에 나오는 힘 빠지는 모습. 그런다고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, 지금은. 저도 자꾸 이제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. 안 빠지니까.
그럼 팡 보실까요? 페이스북 이 선을 갖다가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. 지난번 깨고 내려온. 그 다음에 팡의 두 번째 A, 아마존.com 패턴이 조금 묘합니다. 약간 다이아몬드 부스무리한데 5주의 평선이 20주의 평선을 물고 내려올라 합니다. 요거는 어제 흐름은 11월 마지막 거래일 흐름은 그거 못했고 지난 주말 차트입니다. 그 다음에 N, 넷플릭스 이런 흐름이에요. 얘도 5주의 평선이 20주의 평선을 살짝 물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. 그나마 좋은 게 구글이에요. 테슬라는 뭐 앞으로 돈이 얼마가 더 들어올지 모른답니다. 10월 30일 저점 대비 지난 주말 고점은 19거래일 만에 57.4%. 와. 이런 상황이니 뭐 그동안 또 뭐 비트코인 오른 거 무슨 유가만 하더라도 11월 한 달 동안에 28% 오르고 28% 오르다 보니까 뭐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관련한 그쪽 주식들도 한 29% 오르고 뭐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.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 평생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없는 나라에 살면서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. 뭐 지금 세태는 그런 세태가 돼버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꼰대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엘리언도 꼰대급이죠. 빌 그로스와 더불어 핀포를 갖다가 설립했던 지금은 알리안스 수석 경제 자문입니다만 자기도 이해한답니다. 11월 장이 왜 이렇게 강했는지 연준 22 이런 데서 다 책임져 주겠다 하잖아. 그리고 백신 기대감도 있잖아. 네. 다 좋은데 그래도 결국 기업들의 파산이 문제가 될 거야. 자기는 조금 이 표현이 재밌죠. 연준과 어떤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약속 이런 것들은 충분치 않다.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투자자들을 어디로부터 보호하느냐 했더니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. Reckoning.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그냥 꼰대라서 저러려니 하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